우리 이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일까요? 박현상 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뭐 호재 악재 한번 챙겨봅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좋은 것부터 얘기해야죠. 그렇지, 좋은 것도 있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장을 도망쳐라고 할 때는 좋은 것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그나마 움직였던 섹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한두 군데 쪽에서는 움직였다. 그러니까 시장이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게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 네. 만약에 침체가 확실시 되면은요, 시장 박살납니다. 그 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의 경기 침체? 아니죠, 미국의 경기 침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를 보고 한국을 좀 같이 보는 편이긴 한데. 일단 먼저 선행되어서 봐야 될 건 미국이고, 미국이 침체가 되면 글로벌하게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면은 시장이 박살 나야 돼요. 다 팔아야 될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호재라는 건 같고요. 네. 그나마. 근데 악재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지금 최근 두 달, 세 달 정도의 내성적인 특징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딱 네 글자로 얘기할게요. 유리수급이요. 유리수급. 네. 맞아. 사줄 사람이 없네. 네. 유리수급입니다. 와, 외국인 요거 꼴랑 요거 팔았다고? 그리고 어제도 그랬어요, 사실은. 오후에 땡기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거 조금 사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요, 뭐, 월요일 날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그거를 이제 선물 옵션 시황도 봐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어떤 질문 받았냐면, 뭐 유상증자든 악재든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그 주식 오래 안 하신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랬긴 했는데, 근데 왜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고, 이런 것들이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래대금 없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악재 같은 경우 나오면은 정말로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혹은 그 악재는 바로 한 달 안에 커버될 수 있는 악재라면 바로 올려치는 수급이 필요하거든요.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고, 역시 국장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깐 수급 보시면은 이렇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2,8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어제 볼까요? 어제 2,300억 샀어요. 근데 어제 조금 샀다고, 와, 반도체 반등 나온대요. 근데 막상 소부장은 반등 나온 게 아니고, 삼전 하이닉스만 마이너스였다가 조금 플러스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좋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 연속 팔다가 어제 조금 들어왔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나름 어떤 분들은 의미 있는 외국인 매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왜냐면은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빠지니, 오늘 파니까는 시장이 16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은 8포인트가 빠졌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거래소, 거래대금입니다. 8조 7천억, 오케이. 그런데 코스닥 볼까요? 드디어 6자 찍었습니다. 6조 7천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월 26, 27일 날, 그 전에 조금씩 있었던 현상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빠져요. 이렇게. 거래대금 없으니까는 시장은 줄줄줄줄줄 밀리는 거고, 오늘 그나마 상승 종목수가 마이너스 지금 올라 좀 있는데, 뭐가 올랐냐면 STO 관련주들 많이 빠졌던 것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플러스가 났을 뿐이지, 이거 가지고 의미를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제가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화요일 날 오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최근에. 왜 화요일과 오늘 오전과 왜 그랬냐면, 오늘 밤에요, ISM 제조업 지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ISM 제조업 지표가 아시다시피 8월 경기 침체를 처음 시작하게 만든 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가 이제 한 달만 다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당연히 긴장을 하겠죠. 근데 긴장을 할 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우리들은 좀 주식이 좀 버티거나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좀 많이 파는 건 아니고 좀 줄이게 되거든요. 근데 줄이게 되는 와중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2,800억, 기관 2,400억, 코스닥은 500억, 기관 1,000억, 990억 정도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요 정도 매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없이 빠질 수 있는지.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시장 나쁘지 않았어요. 뭐 좋았다기보다는 오늘 한 11시? 11시 반 정도? 그래요. 한 9시 반까지 좋았다가 11시까지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점심 이후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거 보시면은 저 요거 좀 차트 보여드리기 싫은데 대표님 지금 요거 꼴랑 요거 팔았다가 삼성전자가 2.5%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 이게 지금 그러면 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가족분들? 이거 한 번 더 빠지면은 8월 5일날 전저점이에요 삼성전자가. 하, 참 안타까운 이게 지금 얘기네. 그때 삼성전자 그 8월 5일날 지수 한번 볼까요? 8월 5일날 지수는 2380포인트입니다. 그죠? 2380포인트의 지수가 근데 2664예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지면 여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삼성전자 주주들 저희 국민주인데 네.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살짝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님. 삼성 주주분들 열받죠. 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만큼 지수 상승, 그러니까 지수가 삼성이 빠졌는데 그럼 2000, 어차피 20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역할을 했느냐 했을 때는 2차전지, 엔솔 같은 것들 그리고 일부 바이오,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그러니까 뭐 올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수의 착시죠. 만약에 그렇지. 그 종목들을 안 들고 있으면은 뭐 들고 있겠죠, 엔솔은. 근데 여기서 들고 있으니까 오른다 그래도 계좌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삼성전자 이렇고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도 조금 더 빠지면 또 전저점, 8월 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IT 종목들이 조금 문매를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스러운 종목들이죠. 코스닥 소부장 안에서도 AI가 좀 섞여서 올라섰던 종목들,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좋았던 종목들의 경우는 시장에서 처참하게 터지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표면적으로 지수가 빠진 이유는 오늘 밤 아마 11시 정도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밤 우리 시간 밤 11시인데 그때 발표할 ISM 제조업 지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일부 매도세가 진행이 됐는데 워낙 거래 대금이라든지 시장에서 이를 받쳐준 수급이 전무하고 부재했던 현상이기 때문에 지수가 줄줄줄줄 빠지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오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친다. 드디어 지친다. 그러니까 예.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징그럽거든. 징글징글하면서 정례미가 뚝 떨어지면 예. 쳐다보기도 싫고 맞아요. 그냥 그 트라우마,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실은 외양간이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한국 증시 금융 선진화 나발이고 뭐고 아이고 이제 다시는 안 해. 이게 다 떠나게 되는 거지. 이게 지친다는 표현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도 지치는 거. 제가 다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 주식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형님 나도 너무 지친다 이러니까는 그 주식 하시는 그 증권사 직원이죠. 그분도 나도 지친다. 이거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참 그러게 오죽 그 심정들이 오죽하겠어. 그리고 잠깐 차트 좀 보게 네. 대표님. 지금 요거요 대표님.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의 변동성이 없이 옆으로 살짝 하다가 살짝 밀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지수가. 그런데 이게요 좋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혹자에 따라서는 이런 차트가 하면은 그래도 차트가 수렴되어 있고 이평선이 밀집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상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라줘야 돼요 지수는요. 근데 지금 이평선이 보세요. 지금 5일선, 20일선, 60일선, 200일선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변곡이 나와요 조만간. 위든 아래든. 이 지금 여기 당장 뭐 하루 이틀에서 나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지금. 저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평선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쏠 때 크게 쏘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가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위가 더 열려있냐 아래가 열려있냐 했을 때는 사실은 위보다는 아래 방향이 조금 더 우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 얘기하셨다시피 하방을 2550 이 정도 보잖아요. 그게 저도 그 정도 봐요. 2600 초반대, 2200, 2700 초, 박스 이론으로 좀 보는데 그러면 지금 어쩌면 2700에서 2600, 그럼 2600이 조금 더 빨리 보이는 상황이 만약에 맞다면 여기서 한 번씩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빨리 한 번 정도 올려쳐줘야 돼요. 올려쳐줘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심리도 좀 살아나고 에이 버려 에이 짜증나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거 스트레스성 매도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 매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스트레스 매도가 이미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지금처럼 그나마 이 시장을 버티고 있었던 투자자들마저도 이런 스트레스성, 이런 지겨운 것 때문에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건 떠나게 만드는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연출이 된다면은 막상 외국인들이 받쳐주더라도 수급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저도 이렇게 좀 오후에 재미없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좀 허무 맹랑하게 줄줄줄줄 새는 이렇게 되는 거로 봤을 때 좀 지치고 수급 유리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 참 어쩌겠습니까. 이미 저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손실 확정지면서 떠날 수도 없고 네. 매일 마음고생을 해야 되잖아. 네. 이게 저 즐거움이 한 60-70% 그 다음에 고통이 한 30-40% 이래야 이게 뭔가 할 맛이 나는 건데 고통과 번민이 80-90% 네. 즐거운 날 하루 10% 이러면 누가겠냐고. 외국인 사는 날 하루였으니까 최근 1, 2주 동안 그죠? 그러니까 하루였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만약에 제가 지수 플레이를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미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인버스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겠습니까? 그것도 불안하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지난번에 그 폭락장에서 한 3조 가까이 줄어들었던 네. 그 신용이 네. 다시 또 쭉 증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늘어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게 17조에 떨어졌다가 몇천억 조금 늘어났는데 또 지수가 다시 그 상방을 제약시키는 하방으로 가는 되려면은 적어도 한 1조 이상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몇천억 단위 조금 어느 그것도 크긴 크지만 그 정도 는 것 치고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신용 리스크 때문에 왜냐면 아직도 그 레벨이긴 하니까는요. 숫자의 앞자리가 바뀌진 않았으니까는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더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사실은 지금 주도가 있긴 있어요. 알테오젠이랑 유한양이 두 종목 오늘 강하더라고요. 근데 바이오 쪽이긴 한데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도 많이 커졌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종목은 개인 투자자한테 살 분들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작년부터 올라왔으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가지고 뭔가 주도스럽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은 다시 조선이 됐던 혹은 다시 소부장이 됐던 다시 어제처럼 2차 전지가 좀 됐던 이런 식으로 조금은 우리를 살짝 흥분시킬 만한 그런 주도주 컨셉의 시장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 오늘 STO 한번 해볼까? 근데 오늘 갭상승이어서 아예 안 해.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상한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할 게 이거밖에 그러니까 그날 수급이 쏠리는 1등, 2등 그 테마 맞아요. 그냥 거기에 뭐 조금씩이겠지 우리 네. 전체 시장이 하나 네. 일부 네. 그러나 그 일부가 움직이는 돈들이 한 곳으로 몰리니까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크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네. 아휴 또 이 박탈감 소외감 그러다 보면 지켜보던 우리 초보 투자자들도 아휴 저거라도 지금 손실은 큰데 네. 저거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왕창 또 물리죠 또 물리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도 아래도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일부 단기 매매를 하는 건 유효하되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뭔가 베팅하기엔 지금 어렵다 아직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말씀 죄송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ISM 제조업 잘 넘어간다 치겠습니다. 목요일 날 미국에서 예, 그럼 저 이따 나중에 하고 말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목요일 날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서비스업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은 서비스업이 85%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넘어가는데 그렇다 넘어갔다 칠게요. 그럼 금요일 날 고용이 있잖아요. 또 그럼 샤멜 법칙 발동되는지 안 되는지 또 봐야 되죠. 그 다음 주에 또 잘 넘어갔다 치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추석 영향권이에요, 또.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그 마인드 자체가, 아, 이거 뭐 오늘 넘어가더라도 내가 내일 해볼만 하면은 또 지치게 되고. 저도 이 일정을 보다 보니까, 아, 진짜 이번 주는 좀 개인적으로 휴가를 쓰고 싶을 정도로. 다음 주 정도까지. 근데 휴가 쓰면 또 시장 빠질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또. 그러니까 휴가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조금은 그 너무 베팅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너무 낙담해하지도 않고, 이런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특징적인 네. 섹터나 종목들 네. 찾아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좀 안 좋은 거 계속 말씀 죄송한데 현대차가 오늘 현대차가 3%대 급락이 네.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기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도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그때 이 밸류업 때문에 그러니까는 현대차에서 8월 28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얼마나 더 좋다 그랬습니까? 배당 성향 높여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치는데 이게 나온 거죠. 현대차의 수출 동향. 즉 그 글로벌 수출 대수가 나왔는데 그게 일부 좀 빠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도매 판매 같은 경우가 33만 대 나왔는데 이게 YOY 기준 5% 정도 빠진 수치고 그리고 MON 기준 일부 빠진 수치긴 한데 이게 도매 판매, 해외 도매 판매가 27만 건 나왔거든요. 내수는 5.8만 대 그리고 해외는 27만 대. 근데 이게 해외가 8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실적 우려가 피크아웃 우려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배당에 대한 거 나올 때는 신나게 떠들다가 또 이게 3일 연속 빠지니까는 지금 보면은 오늘 기술적으로 21선 이탈해 있는 상황. 어제요. 어제 사실은 여기 되게 좋다 그랬거든요, 다들. 여기 21선 다 있고 해볼 만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재미없어 버리니까 이게 200일선 이탈해요, 좀 있으면 한 번 더. 그럼 200일선 이탈하면 어딥니까? 또 8월의 저점이에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형주 단에서도 뭔가 조금만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래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시장이 약간은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서도 안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너무 안 좋게 말씀드렸으니까 화장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출에 울고 현대차는 자동차는 근데 수출에 웃는 게 이제 실리콘투 같은 화장품이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저 못 살 것 같아요. 저 예, 여기서 갇혔잖아요, 대표님. 그렇지. 딱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해도 저기서 얼마를 먹겠다고. 그렇죠. 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신고가 54,000원 가봤자 글쎄. 54,000원 가는 것보단 여기 좀 박스에 갇힐 확률이 높은데 박스 상단이 46,000원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8% 위. 근데 빠지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화장품 주식을 보니까 물론 주말 사이에 발표된 수출이 너무 잘 나왔죠. 어제도 좋았었고 그런데 지금 주도는요 외외인 기관에서 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가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쪽은 좋은 거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쫓아 잡았을 때 안 좋게 되는 뭘까요? 오늘 LG노텍 볼게요. 이게 좀 약간 수급 보면 여기서 좀 그런데 보세요 대표님. LG노텍이 최근 3일 엄청 좋았어요. LG노텍 치고는. 좋았다가 오늘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났는데 이게 지금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예요. 아이고. 이게 지금 요 3일 동안 올린 거 한 번에 뺐는데 물론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관련주예요. 애플 관련주. 10월 9월 16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 1, 2주 남았을 텐데 아이폰 저기 아이폰 16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는 그날 화웨이에서도 신제품 발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발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덜 팔릴 것 같은 거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투자를 할 때요 아이폰 자체 원래 화웨이 신제품 발표하는 거 몰랐습니까?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잘 팔 것 같아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투자가 아니고 어차피 팔 거였어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팔 거를 화웨이라는 신제품 발표가 트리거가 돼서 에이씨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2, 3일 동안에 올라갔던 거를 오늘 그냥 7.8% 그리고 지난주에 BH도 갑작스럽게 15% 그렇죠.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박살난 거예요 또. 그러니 저러한 네. 변동성 때문에 지금 저 차트만 봐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네. 얼마나 괜찮다 생각하고 네.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 그렇죠. 또 BH도 이렇죠. BH도 뿡 올랐다가 이렇게 바로 10% 박살. 어휴. 수급도 봤을 때 또 개인 받고 외국인 기관 쌍크림 매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외국인 기관들도 그냥 이벤트 보고 단타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약간 미스가 난다 하면 그냥 팔아버리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아이폰 관련주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차피 한 1, 2주 정도 남았고 요 정도 아이폰 관련주들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오를 때도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조금 눌리면 해야 되긴 했는데 조금 눌린 게 아니라 눌릴 때 박살이 나버리니 그러니까 박살이 나면 저건 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죠. 지금 저희 차트가 망가졌는데 못 들어가죠 이거는. 네.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사고 싶은 투자자도 팔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나름 대형 우량주인데 그럼요. 대형 우량주가 저따위의 그 어떤 행보를 보인다. 아, 저따위라면 네. 안 되겠구나. 저런 그 화가 나니까 네, 그 저기에 맞아요. 얼마나 그 저 투자자들 소액주주들 네. 얼마나 저기서 오르락내리락 그 마음 고통을 얼마나 크게 받겠냐고. 그러니까는 이 그런 솔직히 이제 이 논리는 굉장히 심플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조금 거룩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표님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좀 쉰다 예를 들어 쉬면은 당연히 애플이 대항마로 부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수급적인 부분을 애플이 있는다면 애플이 살짝만 뜨더라도 아이폰 관련주들은 쟤 해볼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면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이걸 딱 3일 전 차트로 봐볼게요, 대표님. 요러고 있었습니다, 요러고. 뜨기 전에. 딱 차트 한번 보세요. 요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거래량 좀 붙을 때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거래량을 붙는 게 이게 지금 요즘 우리 투자를 제가 알아요. 저 화내는 것도 아는데 볼게요. 거래량 붙을 때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으면 급등이 16%씩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그냥 조금 사버려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살라고 하루 종일 째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LG노트 BH만 켜놓고서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들어오면서 좀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더러운 패턴? 지저분한 패턴. 그냥 이렇게 뭐든 사든 팔든 적절하게 대응할 맞아요. 수 있는 그게 이제 진정한 우량주인데 뭐 요즘은 그냥 뭐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들쑥날쑥 엄청난 맞아요. 패턴을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중소형주야 원래 그랬다 치죠. 테마주는 그런 거 알잖아요. 가족분들 안 댐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부 대형주 단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 이게 지금 5호 통제라. 5호 통제라. 진짜로. 예. 통제 수부사 예.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 있는 거야? 모셔오고 싶네요, 제가. 그 이 후진적인 정치 제도, 후진적인 이 금융 제도, 후진적인 우리 이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거를 한번 확 바꿔줄 그런 이순신 장군님 없나요? 안 계신가? 정말로. 대표님 해주십시오. 약담을 해. 나는 평범한 양민 소시민이고. 네. 아휴 진짜 참 답답합니다. 종목별로 이제
자, 내 일장 그래도 우리가 체크포인트 한번 점검해보죠. 체크포인트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나와서 좀 미국장이 적당히 슬로우하게 끝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수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이 반등도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한적이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목요일날 밤에 서비스업 발표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서비스업은 시장에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려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잘 넘어가, 오늘 밤 잘 넘어가면 수목 정도까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요. 그러면 이틀 동안 좀 매매하셔야 돼요, 또. 근데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그거는 내일 아침에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패턴상 개인적으로는 이번 턴에도 2차 전지가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워낙 빈집이니까. 빈집이니까는. 그래서 일부 IT가 올라오든 2차 전지 올라오든 그래서 대형주단에서 다시 채워지는데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은 차라리 IT 같은 경우,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적 발표 다음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달 말 정도부터는 제가 보기 돌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달 말 지나면 또 추석도 지나게 되고 또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또 10월부터는 좀 풀어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또 이것저것. 그러면은 조금은 그런 뭔가 이제 IT에 대한 기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부터면 반도체를 내가 오늘 사, 내일 기준으로 오늘 사서 바로 팔아야 되겠다. 이거 생각 반대. 반대인데 조금은 그 다음 달까지 넘어가 있으면 IT는 좀 여유를 가지고서 사는 거는 그때부터는 좀 오케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수는 오르더라도 제한적으로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 여전히 제조업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네. 우리가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죠. 네. 좀 상황은 그지 같고 더럽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요. 네. 이게 지금요, 대표님 여기 200일선 부근 있잖아요. 이 부근을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여기서 돌리게 되면은 다시 2700 초반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2700 초반대까지 박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요? FOMC도 끝나고 추석도 지나고 가면 다시 상승적으로 바라볼 것이 1차의 베스트 시나리오. 근데 두 번째 월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깨는 거죠. 네. 그 2600 초반대까지. 그런데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오늘 저녁 때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급락 나올 때가 실업률이 실업률 4.3%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날 고용은 4.2% 정도 일단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오늘 밤의 경우는 지난번에 그 고용이 제조업 지표가 47.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6.8? 근데 지금 예상이 47.5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47.5의 컨센을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더라도 지금 50 언더기 때문에 제조업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할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부합하는지까지는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네. 그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공부할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시장이 지속된다고 칠게요, 대표님.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주 LG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GS. 지주사. 그러니까는 지금. 밸류업. 맞습니다. 지금 밸류업이 지금 우리는 지주사 안 봐요, 지금. 안 보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좀 NG 엔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외국인 기관 포트폴리오가 장이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하고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조금 확정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배당 관련주예요. 지주사 관련주도 배당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은행주도 좋아요. 은행주도 좋은데 조금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었던 오늘 좋았던 게 보험이랑 지주사 좋았거든요.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밸류업에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는 소위 개인 투자자들이 잘 보지 않는 섹터의 주식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막상 16포인트 빠지고 이렇지만은 일부 이쪽 포트는 보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보신 일부 밸류업을 보는 게 하나. 그리고 오늘 매매 잘하는 후배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삼성전자가 10조 4천억 나왔어요. 2분기에. 네. 3분기에 애널리스트 예측이 12조 13조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은 증익이에요. 증익. 그러면은 지금 시장 환경이 2,400을 다시 갈 것이냐? 이런 분위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도 일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부 주는데 그거는 시장을 받칠 만한 정도의 일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봅니까? 지금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수급이 아직 안 오잖아요. 아직 안 오는 거는 그래요. 주말 사이에 금투세 이슈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합의가 안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일부 그런 선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요.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실망 매물도 좀 나온 거고. 그럼 뭐냐면 그런 게 확정이 나지 않으면 한동안은 중소형주로 수급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메이저가 좋아하는 쪽 해야 됩니다. 약간은 내가 싫더라도 그게 뭐 은행주, 밸류업, 지주사 이런 쪽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릴게요. 안 오른 거요. 안 오른 거 찾아서 좀 나눠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다 해서 올라가는 것들 우리가 지금은 네. 추격 매수할 때는 진짜 위험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르다가도 갑자기 어느새 어떤 이유로 꺾일지 모르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물려 있다면 일단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섹터가 돌잖아. 종목마다 다른데 사실은 이게 대형주 따는요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형주는 어찌됐든 돌면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형주 단에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힘든 거는 우리가 소부장스러운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의 소재 장비스러운 종목들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힘 내시고요.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점심 이후에 저희 그 사무실 직원들한테 우리 깔딱고개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어요. 예. 깔딱고개니까 힘들지. 예. 깔딱깔딱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게 깔딱고개인데. 예전에 깔딱고개랑은 다른 결이에요. 예전에 깔딱고개는요. 저희가 가끔 어떤 얘기하냐면 깔딱깔딱 되다가 그 시장 저희 집 증권사 직원 표현인데 죽을만 할 때는 시장에서 호흡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은요. 서서히 말라죽 서서히 깔딱거리는 서서히.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알게 됐거든. 미국 증시를 알게 됐고 일본 증시를 알게 됐잖아. 유럽 증시를 그럼요. 알게 됐고 예. 이제 이 상황을 예전에는 모를 때는 그냥 무식했을 때는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그냥 막고 견디고 체념하고 그리고 삼성전 사버리고 그치. 예. 근데 지금은 불합리하다고 예. 생각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변해가는데 세상이 바뀌는 것과 함께 변해가는데 우리 정치권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네. 빨리 우리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라 상법 이, 그렇죠. 상법 개정을 포함한 선진화 시장 이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MSCI 네. 선진국 지수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야죠. 하고 예. 그로 인해서 돈을 충분히 누구나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 좋은 종목 하면 다 벌 수 있는 어떤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 그럼요. 뭐 얼마든지 거둘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 금융시장을 선진화스럽게 미국 증시처럼 만들어 놓는 거 네. 그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미국 증시에서 일부분만 세금 내는 것만 뽑아와서 미국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세금 내. 이거는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돈 내는 사람들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더 침체될 이 한국 증시 그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떠나게 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힘든 상황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의원님들 자, 좀 잘 좀 해봅시다. 자, 뭐 답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사탕 준다고 계속 땡깡 부려야죠. 땡깡이 아니죠. 정당한 우리 그 국민의 권리 자꾸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네.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참 전문가들 순환 시대 참 내 자체가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더 힘들죠. 근데 괴롭고